EPM 중케이 수술한 통마비 증세. 군 훈련 중 이상 느껴. 그룹 EPM 중케이가 오른쪽 통마비 증세를 겪고 있다. 7일 스포츠 경향 취재 결과 중케이는 최근 강원도의 한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도중 턱에 이상을 느꼈고 이후 오른쪽 턱 신경이 마비돼 고통을 호소했다. 준케이는 입소 전인 지난 4월 서울 강남 소재 한 병원에서 안면 수술을 받았다. 수술 후 유증인지 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. 그는 현재 군복무 중이어서 해당 병원에서 재수술이나 재활치료가 불가하다. 통증은 없어서 군 생활에 적응하며 국군병원 외래 진료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. 준케이는 지난달 8일 조용히 입소했다. 당시 그는 지난 2월 음주운전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.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큰 실망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을 하고 싶다고 사과한 바 있다.